그리면서 상어 이빨 그려? 상어는 무슨 색깔? 아이고, 아이고. 무슨 색깔이야? 아프겠다, 너. 보라색. 보라색? 그건 회색, 회색. 아프지? 아팠겠다. 만져, 만져. 진라면. 진라면. 또 계속 뭐 만들어? 하람이는? 하람이는 뭐 만든 거야? 뱀, 또뱀 만든 거야? 상어 그렸어? 상어 이빨은 상어 이빨은 이렇게 생겼어. 그랬어? 진해. 아, 진하네, 진짜. 그러니까 표가 나네. 눈은 이빨, 상어 이빨을 그렇게 진하게 하니까 표가 나는구나. 어쩌면 그렇게 코끼리가 근데 비슷하게 잘 그렸냐? 참. 코끼리를 아주 자세히 많이 봤구만. 그랬어. 안본 사람은 코끼리가 저렇게 못 그리지. 또 보라색 이 필요해? 너는? 너는 무슨 색이야? 주황색. 주황색. 눈은 주황색으로? 멋진 코끼리가 되겠네. 아주 멋진 코끼리, 주황색 코끼리. 주황색 눈 가진. 멋있다. 번쩍번쩍 살았네. 눈이 그렇게 그리니까 번쩍번쩍 살았네, 진짜. 활이 아주 색깔, 고르는 감각이 좋은데? 보니까? 와, 상아도 살았고. 우와, 제대로다. 이쪽으로 가봐야지. 이렇게. 우와, 진짜 멋있다. 카메라로 잘 나오지? 강아지는 강아지는 또 어떻게 그릴라나? 얘는 지금 뭐 하나? 뱀. 얘는 뱀이야, 끝까지. 아뱀이 차. 트럭이네, 트럭. 트럭? 트럭 같이 생겼네. 강아지는 이런 색깔이야. 생. 뱀? 또 뱀이야? 뱀 트럭이야? 뱀 트럭. 뱀 트럭? 뱀 진짜 트럭? 진짜 궁금해, 궁금해, 정말 궁금해. 트럭. 궁금해, 궁금해. 머리카락이 있어? 누구 머리카락이야? 누구 머리카락이야? 아비. 하비 머리카락이야? 응. 왜 그럴까? 응? 하비 머리카락만 보이나? 엄마. 엄마 머리카락. 긴 거는 엄마 머리카락. 하비 머리카락은 짧은 거. 하비 머리카락이 보이더니 그 다음에는 또 엄마 머리카락이고 하람이 거는 하람이 건 거기 있네. 또 할머니가 머리 또 자를까? 할머니 머리카락. 할머니. 할머니. 엉아가. 엉아 머리카락? 어디 봐. 엉아는 열심히 지금 저기 뭐야 그거 강아지 그려. 그 강아지 아까운 강아지를 또 저렇게 색칠해 버리는데 다 색칠하고는 또 강아지 같더라고. 보니까. 손톱으로 딱 긁을 줄도 알고. 니는 또 뭐야? 니는 또 뭐야? 다 또 어질러 놔버리네? 응? 다 어질러 버려? 쓰레기통에도 안 버리고? 응? 장난꾸러기야? 아유, 충성! 필증! 다또 떨어뜨려 버리네? 충성! 쓰레기, 아이, 여기 쓰레기 막. 응? 또 아니 저거 그려 이따가 또 놓을 거야 아니야 지가 다 주술 거야 또 그거 머리카락도 응 지가 너 있어요 머리카락 어쨌어 하람이 거기다 머리카락도 있어요 응? 버렸어 아이 그림 빨리 네 그림 그리니까 할머니가 또 이거 찍었는데 어우 뱉고 뱉고 이건 뭐지? 그 뭐야 머리카락 없어. 와, 기차 있네. 옷에. 기차, 긴 기차. 트럭. 근데 무너지고 있어. 근데 여기가 무너지고. 무너지고 있어. 언제 강아지 다 그릴 거야? 강아지 털이 막 있네. 기차. 강아지 막 털이 있네. 응. 어떻게 손톱으로 막 긁었어? 털을? 털이. 어떻게 했길래 털이 있어? 찌찌 뽕뽕 땡. 기차 아니야 그건 사과나무야 사과나무고 이거 나무야 나무 엉아 사과나무 너무 멋있지 않냐 초록색 이파리에 사과가 그냥 진짜 사과가 너는 계속 뱀이야 뱀은 아 이거 뱀이네 진짜 이 가지가 하람이 볼 때는 그게 뱀으로 보이는 거야.
응, 그게. 응. 그게. 나뭇가지인데 그 나뭇가지야. 엄마 작품을 말이야. 응? 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 눈에는 그게 그렇게 보인 거야. 이거는 응. 집 같아. 집 같아, 진짜. 응. 사과나무 쓰러지는 거 같아. 멀리서 보면 사과나무 같아. 이렇게 해서? 거기서 왜 그게 안 붙었어? 이렇게 어, 붙어.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응. 거 같아. 어, 나뭇가지. 그때 진짜 우리 집 나뭇가지 부러진 것 같다. 그지? 딱 그러네. 그 개미가 많이 물어서 나뭇가지가 부러졌잖아. 그지? 쓰러지는 거 같아. 응, 근데 이건 안 쓰러지고 부러지는 거야? 왜 거기라 안 그렸어요? 일부러 그렇게 놔뒀어요? 아니. 이따가 붙일 거예요? 슉 붙여놔 이제. 떨어져 있는 나무를. 동생이 뱀이라 하니까 얼른 와서 다 붙여버렸어. 뱀. 또 뱀이야. 어이씨. 뭐 뱀이야. 뱀을 만들어 지금. 뱀이야. 응. 자꾸 뱀을 만들어 지금 얘가. 뱀을 이렇게. 놔두고 빨리 강아지 완성해요. 할머니 이제 끌 거야. 강아지 완성할 때까지. 알았어요. 코끼리 아까 할머니가 했는데. 벌써 6분이 또 지나서 7분이 돼가는데. 야 스트리밍 좋다. 할머니 이제 편집 안 하고 그냥 응? 6분 7분 돼도 우리 엄마야 강아지가 이렇게 파란색 모자를 썼어요? 멋지네. 아니요. 아, 또 긁어요 얼굴 긁어서 얼굴을 만들어요? 오이씨 그거 어떻게 혓바닥으로 그래? 긁을 줄 알았어요? 빨간색으로 해야 이제 또 혓바닥을? 응. 오호 혓바닥은 또 왜 빨간색으로 하세요? 아니 원래 빨간색이잖아. 아, 여기 그쪽이 빨간색이 하면 멋있겠어요. 색이 대조가 돼. 비교가 키자. 되니까. 어, 여기 빨간색 사과가 있으면서 강아지는 빨간색 혀를 가지고 있어. 생각을 해봐. 생각하는데 운동을 하네. 멋지게. 어, 운동 남이 할머니도 운동. 할머니도 운동. 할머니도 발 운동.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운동을 해야 돼. 할머니 책 읽으면서도 발을 이렇게 막 부딪힌다. 하이라. 너는 금방 어떻게 했어? 그렇게 운동하는 거야.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피가 안 통하잖아. 그렇게. 하람이도 해봐. 운동. 이렇게. 발을 이렇게. 옳지. 황아 그리면서 뱀도 만들고. 할머니는 이거 찍으면서. 네. 존의 뱀이 아주 멋진 뱀이네. 옛날 에덴 동산에 있는 뱀은 그랬을 거야. 그렇게 이뻤어. 뱀이. 그렇지, 뱀이 되게 이뻤어. 에덴 동산에서는. 근데 뱀이, 어? 산다니가 너, 어, 하와 할머니한테 이야기 해봐라. 그러면서 새끼 때문에 뱀도 그렇게 무서운 뱀으로 바뀐 거야. 무섭게 생겼어. 그래서 고래색채. 어, 다 고래색채. 고래도 멋있네. 이제 또 팔분이라 끝내겠어. 빠이 또 한 번 더 해. 또. 아, 빠이 하. 항상. 니네는 안녕하세요. 빠이 이거 하나. 빠이. 출석. 출석. 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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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필성은 어디 갔어? 필성. 예. 끝났어요. 출석. 필성. 구분이야 어느새. 어, 너무 길면 안 되니까. 키. 할아버지는 저기서 뭐 하시는 거야 대체? 키. 해야. 할아버지 봐. 할아버지 봐.